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는 좀 어떤 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저도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참 네. 힘들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하더라도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당장 부동산을 가라고 하더라도 저도 많이 긴장이 돼요. 네네. 이 위치에 서더라도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가서 너무 떨려요, 무서워요 라는 말들이 진짜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세 가지로 또 간추려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로 투자자라고 밝히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전세 월세 손님으로 속이고 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갈 때마다 고민돼요. 연기도 해야 되고. 오늘은 속여볼까? 네. 오늘은 투자자로 가볼까? 네. 그런데 저는 투자자라고 밝히는 것이 좋더라고요. 간혹 투자자라고 말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 이 지역을 뭔가 회방하는 회방꾼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뭐 저와 맞지 않는 곳이구나 생각하고 다른 곳을 찾아가면 돼요. 왜냐, 부동산은 둘러만 봐도 널려 있거든요. 정말 많아요, 부동산은. 네, 투자자라고 밝히면 또 좋은 점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거짓말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짓말을 못하는 분들 대번 티가 나요. 그쵸. 소장님들이 대범을 알거든요, 이거는. 왜냐, 저 같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네. 1,000명, 10,000명 더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라고 밝히면 또 좋은 점이 제가 투자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명확한 매물을 보여주세요. 네. 예를 들어 소장님, 저 투자자입니다. 돈이 얼마 없습니다. 3천만 원인데 갭 투자하고 싶어요. 어떤 매물이 있죠? 라고 하면은 그냥 1억짜리 매물을 꺼내지도 않아요. 저한테 필요한 것만 딱딱 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편하게 대화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석이조로 제가 투자자라고 밝혔더니 소장님도 알고 보니까 투자자다. 어떨까요? 참 얘기하기가 편해요. 놓친 부분도 잡아주시기도 하고 그 지역을 꿰차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분도 그쵸,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투자자임을 밝히고 투자를 같이 하는 소장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네. 라는 거죠. 책에서, 인터넷에서 말고 현장에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얻어야겠죠. 이 아파트가 로열동은 과연 몇 동인지 물론 그 전에 알아보면 좋겠지만 또 제가 판단했을 경우와 실제 주민과 소장님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두 번째, 전세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소에 따른 사항들과 포함된 얘기겠죠. 그리고 대부분은 어디 직장을 다니시는지. 세 번째, 최근 전세가 얼마 나갔는데 전세 월세 세팅은 얼마에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 아파트에 많이 다녀오셨나요? 저는 꼭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질문이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 같더라고요. 투자자들이 많이 들락거린 아파트가 관심의 증거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고민은 초보자인 거 티나면 어떡하죠? 저도 그게 아직 고민이거든요. 저도 고민입니다. 네. 중개소장님께서 솔직히 몇 평 손님을 보셨겠어요? 수천 명을 보셨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제가 초보자인 척 티를 하지 않아도 바로 티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티가 나면 티가 나는 대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마음에 편합니다. 그래야 겁을 먹지 않고 한 번이라도 부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애초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초보자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물어볼 게 많더라고요. 또 좋은 소장님을 만나면 이게 인연이라는 게 초보자분들에게 더 살갑게 더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잘난 척하면은 오히려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미운 놈,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 주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보자분들에게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출을 알아봤는지, 이 지역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은 없는지, 요즘 이런 투자가 좋다 하더라 추천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요. 오히려 묻지도 않으셨는데 마치 본인 일처럼 상담을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어렵게 생각하게 만드는 분들은 피하고 나를 편하게 만드는 그런 소장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책에서 재미있게 좀 읽었던 부분이 이제 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의 뇌구조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제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친구들이 무주택자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쵸? 이 요소가 제가 주변 친구들이 타지에 온 친구분들보다 대구에서 계속 한평생 쭉 대구를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본가에 계속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부동산에서 사실
노출될 환경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책을 썼다고 하면은 뭔가 한 번쯤은 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할까? 네. 얘가 집을 샀는데 나는 왜 아직 집을 없을까? 솔직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무주택자는 끝까지 무주택자의 마인드인지라 역시나 관심 없는 사람은 끝까지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네. 네. 계속 없어요. 무주택자들은 끝까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 야, 너 바깥에 나가서 춤추면 내가 10만 원 주겠다. 할래? 하는 사람 진짜 많을걸요? 여기 보시는 분들도 10만 원 주면 춤춰봐 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얘들아, 부동산이 가만히 있어도 월세를 준대. 20만 원씩, 30만 원씩, 50만 원씩 워렌 버핏이 말하기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자지 않는 그 순간에도 돈을 벌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대서 우리 부동산 공부 같이 하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무주택자분들은 부동산 끝났잖아, 일본 따라간 다음에 지금 많이 떨어졌던데, 한숨만 나오는 거죠. 네, 네. 공감되시는 부분 네.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무주택자에서 이제 1주택자로 넘어갑니다. 되게 신기할 것 같죠? 집이 사면 인생이 바뀔 것 같죠? 근데 생각보다 하나도 안 바뀌어요. 맞죠? 네. 비트코인처럼 막 10% 20% 뛰는 게 아니라 가만히 그렇죠. 있어요. 지금은 또 하락장이라 너무 재미없어. 네.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진짜 바뀌는 게 있어요. 무주택자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생겨요. 1주택자가 되면은 네. 두 번 다시 나는 무주택자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다짐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달려가게 됩니다. 계속 생각을 합니다. 다음 투자는 어디로 해야 되는가? 더 좋은 아파트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계속 물어보죠. 경매로 사야 되는가? 급매로 사야 되는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궁금증을 계속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성장하고 궁금증을 해결한다 보면은 실력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진짜. 네. 결국에는 제가 처음 투자한 아파트가 제일 안 좋은 투자임을 알게 되죠. 왜냐? 지금 실력이 그 전보다 더 좋은 실력이기 때문에 더 좋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투자를 보면서 이게 아니었다, 저거였다 그치. 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도 이게 실패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두 번째 선택에 더 좋은 판단을 하게 되는 발판이라는 거죠. 네. 실력은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다주택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무래도 제 주변에 다주택자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들은 하락장이라서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사실 집을 사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들도 계세요. 그 부자 리포터, 웰스 리포트를 보셨다시피 부자들은 부동산을 아직도 유망한 투자처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왜 집을 안 살까요? 단지 취득세가 풀리지 않아서, 세금이 많아서일 뿐입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것이죠. 그래서 다주택자는 정책과 뉴스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계속 보는 겁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정책이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늘 예상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주택자가 됐고 하락장까지 견뎌내신 분들은 어떨까요? 내공이 정말 상당합니다. 눈 감고도 올라갈 집인지 내려갈 것인지 훤히 보인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분들이 취득세가 완화가 됐다, 대출이 완화가 됐다, 정부에서 집을 사라고 부추긴다, 어떻게 될까요? 눈에 불을 켜서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하락장이 기회라는 것이라는 거죠. 무주택자, 1주택자라면 할 수 있는 반경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매물 정리가 안 돼서 물리셨거나 역전세가 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울타리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주택자분들과 1주택자분들은 지금 들판에서 맹수도 없이 그냥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요. 아까 무주택자분들을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러면 상승장이 결국엔 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들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에도, 직장에서도, 목욕탕에서도 하루 종일 부동산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울타리에 갇혀있던 그런 포식자들, 투자자들 분들이 그때 돼서야 또 풀밭에 같이 놀게 됩니다. 저희가 이 초보자인 상태에서 먹을 게 있을까요? 그때는 하나도 없어요. 허겁지겁 뭔가 풀을 뜯어 먹는다 하면 결국 탈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또다시 사이클이 됐을 때, 하락장이 왔을 때 그 울타리에 누가 갇히게 될까요?
상황이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네.